네, 안녕하세요. 헬파티의 최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광배근을 쭉 늘려주는 덤벨 풀어버를 준비했습니다. 덤벨 풀어버는 다른 운동과 조금은 다릅니다. 보디빌딩식의 웨이트는 무게 저항으로 근육의 수축력을 느끼는 게 포인트인 반면 덤벨 풀어버만큼은 수축 시에 무게 저항을 느끼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도 헬린 여러분들이 하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광배근 운동입니다.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덤벨 풀어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덤벨 풀어버는 대응근과 뒤에 있는 광배근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이 팔꿈치의 움직임, 날개뼈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덤벨 풀어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어깨 가동성의 증가입니다. 옆에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헬린이 분들이 팔을 11자로 올렸을 때 팔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라운드 숄더가 있고 가동성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어깨 가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스쿼트 시 바벨을 잡을 때 어깨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가슴, 어깨 등 운동 시에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근육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할 때 어깨 관절 가동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배근을 신장성 수축할 수 있습니다. 수축은 짧아지는 것만 수축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리는 것도 수축입니다. 짧아지는 것은 단축성 수축,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신장성 수축.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하면 등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짧게 만들고 늘리는 게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면 근육을 힘을 준 상태로 버티게 되면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웨이트는 단축성 수축도 정말 중요하지만 신장성 수축도 정말 중요합니다. 덤벨 풀어버의 신장성 수축으로 웜업을 했다면 본 운동 등 운동 시 찢어질 듯한 광배근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덤벨 풀어버를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 이제 실기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가시죠! 네, 보통은 덤벨 풀어버 벤치 측면으로 누워서 이 동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눕게 되면 목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자세가 조금 불안정해서 벤치 일자로 누워서 합니다. 그리고 덤벨의 무게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 무게로 해야지 신장성 수축을 했을 때 광배근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벤치 위에 덤벨을 올려놓고 이렇게 누워서 덤벨 풀어버는 하지만 어깨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덤벨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덤벨을 잡고 이렇게 누운 상태로 동작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덤벨을 잡을 때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뺀 상태로 잡게 되면 자칫하다가 이 덤벨이 머리로 쿵! 여러분들 뚝배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엄지를 이용해서 덤벨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뼈는 뒤로 안으로 모아줍니다.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안쪽으로 모아주세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이 덤벨을 뒤로 넘길 텐데 동선은 최대한 둥글게 뒤로 쭉 둥글게 넘겨줍니다. 이 동작을 수행하셔야지만 동선을 둥글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흉요 근막에서 상한골로 이어지는 이 광배근이 내려갔을 때 쭉 신장성 축을 발휘하고 올라오면서 수축을 합니다. 계속해서 양쪽 날개뼈가 뒤로 잘 모여졌는지 확인하시고 최대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는 15도 각도로 접은 상태에서 무조건 고정.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광배 근육은 이 상완골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내려갔을 때 손이 접으면서 내려가게 되면 광배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3도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동선 따라서 둥글게 뒤로 넘겨줍니다. 팔을 뒤로 넘겼을 때 어깨 통증 있는 분들은 딱 거기까지만 내려주시고 올라와 주세요. 어깨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라 최대한 천천히 조금 조금씩 하면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덤벨을 잡고 손은 덤벨을 잡고만 있는 거고 동선은 팔꿈치를 생각을 하고 팔꿈치를 뒤로 쭉 넘겼다가 수축 뒤로 쭉 넘겼다가
수축. 이완, 수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워 주시고요. 어깨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덤벨을 잡고 먼저 누워 주세요. 아니면 그냥 뒤로 덤벨을 놔주시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덤벨 잡을 때는 삼각형으로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으로 덤벨을 안전하게 잘 잡아주시고 양쪽 날개뼈는 뒤로 잘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허리는 아치를 만들고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덤벨을 뒤로 넘길 텐데 팔꿈치는 동선을 둥글게 만들면서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서 내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팔꿈치는 15도로 접은 상태로 팔꿈치 방향을 뒤로 쭉 넘기셔야지 광배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이완 신장성 축을 했으면 그 다음에 팔꿈치를 둥글게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등 근육을 팔꿈치를 안으로 모아주면서 등 근육을 강하게 힘. 다시 쭉 충분히 신장성 수축. 수축. 셋. 넷. 이렇게 끝나면 뒤에다가 내려놓으시고. 동작이 처음에 할 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자세 만들 수 있습니다. 첫술에 배울 수 없으니까 천천히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